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텍사스주의 MC 선아입니다. 오늘은 미국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인데요. 앞으로 미국 역사의 방향이 결정지어질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주요 선거 예측 기관들은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예측들을 쏟아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통령 가능성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러스트 벨트뿐만 아니라 6개의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죠. 이 경합주에서도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금 현재의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제 느껴지는 어떤 분위기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조 바이든 후보가 승기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요. 사실 미국의 대선을 예측하는 것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독특한 선거 방식 때문인데요. 각 주마다 배정되는 선거 인단의 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구수가 많은 주일수록 더 많은 선거 인단이 배정이 됩니다. 전체 선거 인단인 538명 중에서 과반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지만 당선이 됩니다. 지난 대선이었죠. 2016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국적으로는 286만 표나 앞섰는데도 불구하고 러스트벨트 그리고 6개의 경합주에서 졌기 때문에 306대 231로 패배한 그런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 중에서 굉장히 좀 독특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텍사스, 제가 살고 있는 텍사스와 관련된 것인데요. 텍사스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워낙에 공화당 텃밭이라고 할 정도로 한 번도 민주당이 승리한 적이 없는 주입니다. 공화당이 굉장히 강한 그런 스테이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조사를 했는데 정말 특이하게도 거의 반반 정도의 지지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펄플 스테이트라고 불리더라고요. 스윙 스테이트, 네, 경합주라고 이제 불리게 되었는데요. 텍사스는 인구수가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38석이나 되는 선거 인단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입니다. 그런데 텍사스가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를 해서 블루 스테이트로 바뀌게 된다면 이건 굉장히 큰 이변이고 또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바뀌게 된 이유가 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바로 젊은 층의 유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텍사스에 저도 뭐 요즘 많이 느끼는 거지만 캘리포니아에서도 뉴욕에서 IT 관련된 그런 업종을 가지고 있는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젊은 층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또조 바이든을 지지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에 텍사스가 정말 블루 스테이트가 될수 있을지 저도 네,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좀 객관적인 미국의 선거 상황을 알려드렸는데요. 주관적인 저의 생각을 좀 이야기하자면요. 저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시기를 진짜 겪으면서 미국이 너무나 큰 위기에 있습니다. 전 세계가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암흑기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초강대국인 미국의 리더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제대로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사실 더 실망스러운 부분은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고 해도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똘똘 뭉친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하는 것처럼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분열시켰다는 것, 인종차별은 물론이고 또 트럼피와 반트럼피,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분열할 수밖에 없게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2021년부터는 좀 새로운 모습의 미국으로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선 소식 전해드렸고요. 또 새로운 소식 있으면 여러분께 바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